화상. 네. 아유. 네, 특히 이맘때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했다면 화상의 골든타임은 10초입니다. 아, 10초? 네. 10초요? 아니, 10초에 무슨 치료 처치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데이고 난 이후에 빠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심한 화상이 아니라고 하면 화상 부위에 입었던 옷을 제거를 해야 하고요.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옷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에 20분 이상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식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열기를 식히고 나면 화상 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수건을 물기에 적셔서 덮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주를 묻거나 그러니까 민간,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민간요법이라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또는 감자나 된장 바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된장은 아시다시피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균과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소주도 상처에 직접 닿으면 아프기도 하면서 상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빨리 찬물로 세척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화상 중에서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화상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화상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전기 제품 이용을 할 때 잠깐 찌릿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전기 손상은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심장이라든지 조직에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화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화상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전기 화상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